이렇게 그려놨다시피 오늘은 소호에 갈 건데, 소호는 여기 이렇게 휴스턴 스트리트를 아래를 소호라는데, 이쪽 웨스트 쪽을 소호라 그래요. 이스트 쪽은 또 다른 거고, 이스트 뭐 사이드고. 여기서 브런치 먹을 건데, 그 브런치 가게 이름이 시티즌스 오브 소호예요. 라파예트 스트리트를 찾아야 된대요. 거기 가서 브런치 먹고 올 겁니다. 여기가 라파에트 스트리트예요. 찾으려면 고생 좀 하겠는데요. 스프링스트리트까지 왔거든요. 이 길을 건너면 있는 것처럼 지금 지도는 표시하고 있어요. 여기가 소호 구석구석이에요. 저 고풍스러운 건물에 뭘 올리려나 봐요. 굉장히 불안하게 지금 서 있네요. 블루밍데일스 백화점도 있고, 오래된 건물이에요. 아시겠냐? 건물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소호 거리. 이 거리가 제일 번화하네요. 지금 여기저기 이렇게 스트리트를 다녔는데, 여기가 제일 그래도 고색창연하고 활성화된 것 같아요. 지하철 지나가는 소리가 다 들려요. 쭉 가면 이제 그랜드 스트리트. 명품이 뭐 억수로 많다 그러는데, 그렇게까지 막 5번가에 비해서 부티나는 데는 아닌 것 같은데요. 캐널 스트리트까지, 여기까지 지금 소호 구역인데 다 왔어요. 거의 놀았네요. 사람들이 왜 소호 소호한지 모르겠다. 소호에서 웨스트 쪽으로 더 가고 있는데, 별론 것 같은데요. 너무 지저분하고. 이쁘다. 가구 디자인 회사도 있네. 집안 소품들. 트리. 오피스. 그러니까 오늘 여기 캐널 스트리트까지 여기 조그만 길 이런 데를, 여기가 제일 핫하다 그래서 여기를 다 다녔습니다. 운동하는 거죠, 뭐. 얼어죽을. 그 시티즌 오브 소호라는 그 레스토랑 못 찾았어요, 브런치 가게. 와서 늦은, 어제 만들어 놓은 피자와 바나나. 이렇게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.